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큐비트에서 팀장과 기획을 담당한 이호재라고 합니다.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공심화 과정을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개인 프로젝트 개발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비트에서 AD를 맡았던 지훈태입니다.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졸업한 뒤 애니메이터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고 현재는 개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유나이트 서울 컨퍼런스 같은 UT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큐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MWU 인원을 좀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개발 팀원들과 은은 후에 이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WU 코리아 어워드 학생 부분에 저는 좀 선발되었을 때 아무래도 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제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다른 뛰어난 작품들과 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작품이 이제 과연 플레이어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학업과 병행하면서 같이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베스트 스튜던트 최종 부분에 선발되었을 때 우리 프로젝트의 게임이 이제 개발자분들과 플레이어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MWU 코리아 어워드 학생 부문에 출품한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좀 호재와는 달리 제가 걱정이 많이 앞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큐비트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수상 내역이 있었지만 그 수상 내역은 언제까지나 학교 범위 안에서만 받은 상이었고 수상 그 자체보다는 다른 프로젝트, 다른 작품들과 얼마나 경쟁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이 경쟁의 무대가 너무 커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 부분의 경쟁이었지만 AD로서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임이 학교 범위 밖을 벗어나서 다른 학생 부분 프로젝트와 의미 있는 경쟁을 했다는 것에 또 다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스타폴이라는 프리시전 리듬 플랫폼의 장르의 게임을 데모 버전으로 이제 스팀에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게임의 핵심 플레이 목표는 주인공은 이제 박자에 맞춰가지고 점프를 하고 이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은 아직 계획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용으로 기획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연출 공부와 함께 유니티로 제작하는 영상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유나이트 서울 프로그램을 가장 좀 만족스러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기술과 노하우를 좀 전수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 내가 관심 있거나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시속 있게 정보를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MWU 코리아 어워드 2021을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MWU는 하나의 기획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유니티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아직 이제 공개되지 않은 참신하고 그리고 게임성 있는 원석 같은 작품들을 출품하고 공개해서 이제 많은 플레이어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WU 코리아 어워드 2021에서 다른 작품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MWU를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